이번에는 와 드디어 어썸링님 차례인데요. 체리아님, 어썸링님 좀비 아니 좀스타그램에서 말끝마다 링을 붙이시는데 인게임 내에서만 하시는 말투인지 아니면 실제로 말끝마다 링을 붙이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 질문은 간담회를 네. 통해 이미 사실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실제로는 링을 네. 붙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아까 지금까지 링 하나도 안 했다, 링. 네. 링 채 안 썼죠. 네. 사실 간담회 멤버로 결정되고 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네. 유저분, 뭐, 무슨 고민? 네. 유저분들의 동심을 깨지 않기 위해 이제 링을 붙여야 하나? 하면서 뭐, 집에서 뭐, 연습도 동심? 했거든요. 네, 동심을. 그러니까 누구 동심이야? 유저분들. 유저분들의. 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가지고, 네. 깨지 않으려고. 네. 근데. 연습도 하셨다? 네. 네. 근데 간담회 첫 회의 때 제가 링체를 쓴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막 쳐다보시는 거예요. 오글거린다고. 아, 그렇게 에셀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아, 에셀님이 나쁘셨네. 어,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나빴어. 그러니까 에셀님 진짜 너무한데. 네, 제가 경멸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멸했다 링. 네. 아 이렇게 자꾸 놀리세요 다른 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네. 포기를 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 나오게 됐죠. 내추럴하게. 네. 네. 하긴 사실 실제로 절대 했다 링 하고 다니진 뭐 않을 거니까 네.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이게 오히려 솔직한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게임 그 카페나 이런 곳에서 말투를 쓰는 것은 되게 재밌는 컨셉이긴 하지만 뭐. 그죠? 네. 아무튼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요번 요 간담회를 계기로 약간 전국구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링. 네. 와돈이 선생님 네. 따로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되게 아니요, 잘하시네요. 아니 저는 원래 뭐 이런 거 잘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실제로는 붙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체련님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죠. 네. 끼오옹님. 허위 신고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아, 이건 좀 진지하게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허위 신고로 제재를 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것 때문에 풀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썸링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근래 인게임 신고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서 허위 신고 관련 문의가 자주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인게임 신고 시스템의 목적은 이제 운영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해 조기 차단하기 위해 기획이 된 건데 네. 간혹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운영팀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운영 정책을 위반하지 않은 선량한 유저분들이 제재될 때에는 고객센터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GM 좀비분들이 1대1로 네. 케어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내부에서는 게임 기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허위 신고 여부가 확인될 시 즉시 해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파악을 좀 한다는 거고.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처음 허위 신고를 한 거라 하더라도 악의적인 게 밝혀지면 강력한 제재를 바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근데 제보를 이제 해주시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제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동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인양이님, 다음 어썸왕 콘테스트 는 언제 하나요? 저번 어썸왕 콘테스트 때 참여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어썸왕 네. 콘테스트는 저희가 정기 이벤트로 운영할 예정이니까 너무 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링. 그렇다링. 굉장히 링. 여러분 어썸링 인형 계속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발장님.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썸링님 분명 귀요미 나라에 계셨는데 어떻게 아니 이거 어썸링 바라기님 아니에요? 추방당했을 리는 없고 직접 귀요미 나라를 떠나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게 진짜 상당히 너무 예민한 질문이에요. 네. 네. 근데 뭐가 예민해요? 뭐가 예민해요? 이제는 네. 이제 사실대로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듣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네. 기요미 나라를 떠나 어썸피스로 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더 이상 유저분들께 숨길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 입장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일단 아. 추방당한 건 아니고요. 네. 어썸 피자님의 제의로 오게 됐어요. 아 기요미 나라로 찾아가서 네네. 스카우트 제의를 하신 네, 거죠? 어, 저희 대표님 언제 거기까지 출장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기요미 나라. 아, 네. 기요미 나라 굉장하다리. 아 굉장하다리. 거기는 차원 열차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아 차원 열차. 네. 2017년에 차원 열차 타고 아, 왔습니다. 아, 아, 네. 아 정말 황당한 질문이네요. 네. 황당하다뇨?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